자, 꿀떡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. 문제를 좀 키워서 봐야 되겠네요. 3번 문제인 것 같습니다. 3번 문제. 3번 문제에 국가기관 등의 장의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시 관련 법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을 위한 관리 감독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,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대상, 관리 감독 대상 소프트웨어 법제도,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을 제시하시오. 두 개를 물어본 겁니다. 국가기관에서는 국가기관의 장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 법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, 그 관리 감독 대상인 소프트웨어 법제도 및 판단 기준입니다. 자, 답안지를 보겠습니다. 예, 문제 요약은 한줄잘 됐고요. 그 다음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관리 감독 활동을 위한 개요. 이 부분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. 다만 이 부분만 요게 대상 정의 이렇게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, 그죠?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관리 감독의 대상 정의 이렇게 바꾸면 좀 좋을 것 같고, 이 부분은 표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가 싶습니다. 이런 식으로 표로 쪼개 가지고 설명하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. 그러니까 뭐한두 줄, 세줄뭐 이렇게 넘어가면 표로 정리하는 게 깔끔하게 좋아요. 지금 여기 같이 35초가와 미만이 아니겠죠? 초과가 있으면 이하가 되겠죠, 이하. 그래야 30이 포함되니까. 어쨌든 요두 개를 기술하면 하면 요렇게 박스를 그어주시고, 다만 이렇게 두 개일 때는 가로선은 굳이 그을 필요 없습니다. 가로선 안 긋는 게 훨씬 가독성에 도움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감독의 필요성 나오고요. 관리 감독 대상 소프트웨어 법제도에서 법제도 소개 부분도 이것도 전멸을, 소개 부분 전멸을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소프트웨어 법제도에 뭐 개요가 와도 될것 같고요. 뭐 편한 걸로 와도, 이건 이제 어차피 그 관련 법제도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, 그러니까 지식 기반의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차가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. 지금 소프트산업진흥법하고 산업장려법, 소프트인증제, 뭐 조달 관련 법은 좀 빠져 있네요. 어쨌든 한국소프트산업협회에서도 관련 법제도를 만든다 이렇게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뭐 접근과 시도는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근데 지금 그 위에 표에서 요 도식에서 나열됐던 것과 밑에 여기 표에서 나열되는 항목이 조금 차이가 있죠. 요 부분은 조금 바꿔나가야 되니까, 그 도식과 표 항목이 가급적이면 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아마 쓰시면 느끼셨겠지만, 요 부분에 지금 글씨 크기하고 요 글씨 크기가 지금 일치하지 않죠. 그래서 글씨 크기를 항상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. 지금 그래서 요거는 다시 써봐야 되겠습니다. 요두 개는. 그 다음 부분에 도식도 좋아요. 여기에 적정 정당 필요성이라고 나왔는데, 요게 지금 주요 항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. 관리 감독 판단 기준에 대한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세 개를 나열했거든요. 적정 정당 필요. 근데 밑에 보면 적정 정당 필요 완결이라고 지금 하나 더 나왔죠. 여기 부분. 그죠? 요것도 가급적이면 위에 요 부분하고 맞춰서, 지금 요 부분하고 맞춰서 쓸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. 이거는 원래 이 부분을 쓰고, 그 다음에 밑에 이 부분을 쓰게 되거든요. 그죠? 근데 이럴 때 쓰기 어렵기 때문에 위에는 공간만 만들어 두고 밑에를 먼저 채운 다음에 위에를 다시 역으로 그리는 게 일치시킬 때 도움은 좀 됩니다. 그 다음 요 부분은 가독성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써보시기 바랍니다. 가독성 문제가 좀 있어요.
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한 것 없습니다. 시간이 조금 걸린 것들은 뭐 자꾸 반복했으면 개선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바로잡아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